추억이 되겠죠. 나중에 제가 어른이 돼서, 지금보다 더 어른이 돼서 나중에 이 고인세븐틴을 봤을 때 우리 캐럿분들과 우리의 추억이 되겠겠죠. 오늘도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 써봅니다. 와, 멋있다.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 더 써본다. 와, 와, 대박. 와, 내가 먼저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이게 옥수수 스프인가? 와, 대박. 야, 타코야키, 와. 고소함이 끝이다. 와, 타코야키, 와. 야, 그냥 다 먹어, 너 먹어. 나 먹어. 오, 괜찮아. 형, 이거 한 판 먹었어. 아, 그래. 많이 먹는다. 살짝 적셨어. 여러분, 식사는 버리지 마시고 하루 세 끼 규칙적으로 지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드세요. 알비시 오늘 정말 날씨가 많이 춥죠? 맞아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네. 여기 계신 분들도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연예대상 자리가 너무 후끈후끈해서 이렇게 날씨를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쵸? 알비시 같은 경우는 내년에 네. 개봉할 영화가 이제 있다고. 아, 내년에 개봉할 우리 집에 와 언니 많이 해주시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내년에 더 예쁜 모습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발표할 부분은 2018년 연예인 신인상 부분입니다. 네. 신인상 후보부터 만나보시죠. 무슨 권복시 TV 북명강 북명강 무슨 거야? 아 모르지. 이분이군요. 축하드립니다. 세븐틴의 권호시 씨 축하드립니다. 삐그덕 이어로 지를 통해서. 아 네. 아 진짜. 안 그래도 모니터 하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형도 부탁드립니다. 네. 아 일단 멤버들이 다 터놓은 길을 제가 걷지 않았나 하는 승관이가 터놓은 길. 아 제 카메라에 가서 없었을 뿐인데 같은 멤버 세븐틴 승관 씨가 나오네요. 네, 같은 후보에 올랐는데 다 마음을 보내주고 있네요. 네, 많은 승관아 고마워. 네. 그 내 콜라 아니냐? 어쨌든 내년에 개봉되는 어쨌든 내 콜라 아니 내 콜라 왜 사가냐고 갑자기. 아니 굳이 다른 필요 없고 그냥 달라고. 한 두 입만 먹으면 되니까. 이렇게 동생 비 맞춰주면서 노래를 뭐라고? 참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연하기 10분 전인데요. 양치를 하러 빨리 가야 돼. 잠깐만.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양치를 빨리 해야 돼. 마이크도 차야 되기 때문에. 빨리 양치 여기 화장실. 아, 양치를 했다. 자,
마지막까지 즐깁시다. 하나 둘 셋 파이팅. You see 스타트. 일단 말을 좀 하자면 정말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늘 앞으로도 콘서트에 저희 와주시는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들 그리고 그런 설레는 마음들을 절대 잊지 않고 저희 무대에서 정말 운님을 다해서 할 겁니다. 이건 정말 진심이에요. 방천 아니에요. 진짜예요. 오사카에서 이렇게 다시 공연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좋은 추억 남겨서 너무 행복하고 다음에 또 오사카에서 좀 더 큰 곳에서 더 많은 캐럿분들 만나고 싶습니다. 고마워요, 캐럿 때 오너들서. 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나 그런 먹었어, 안 지었어. 나 정말 이거 정말 이거야? 군대지마. 응? 뭐야? 한 입 먹게 해줄래? 와와 퍼진 것도 그냥 그래. 우리 산소 공급 이렇게. 그거 진짜 맛있다. 딸기잼 생크림빵 준비됐어? 와, 솔직히 반으로 갈라봐야 되는 거. 와 속부터 봐야지. 와! 와 진짜 와 대박 대박. 그럼 우리 캐럿들 먼저 먹을까? 응. 캐럿들 아 우와 너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캐럿아 이건 아니지. 야 김캐럿! 박캐럿! 이캐럿! 부캐럿! 주캐럿! 권캐럿! 응? 주는 줄 수 있어. 해외 캐럿 삐졌어. 근데 빵도 맛있지. 맛있다. 먹고 빨리. 진짜 맛있어. 나 오늘 처음 나와. 형 어제 나갔어? 어제 안 나갔어. 아, 요 앞에 편의점 가느라 한번 나오긴 했다. 날씨 좋다. 날씨 좋다. 어제는 좀 흐리고 바람 좀 많이 불었었어. 그런데 오늘은 그 어떻게 알았어? 안 나가서잖아. 그 앞에 편의점 나갈 때 그 다 파악했지. 근데 어제 되게 재미있게 놀았어. 여행 여행 팀. 잘했어 잘했어. 나는 호텔 팀이라 스쿼시 치고 수영하고 사우나하고 뭐 다 했어. 아 그래도 뭐 할 거 다 했네. 호텔 이용할 수 있는. 나 호텔에 이용할 수 있는 건 다 하지. 일단 밥부터 먹자. 밥부터. 나 배고파 죽겠어. 갑시다. 밥부터 먹읍시다. 들어왔어. 맛있겠다. 마늘? 5배는 어느 정도 맛이야? 저 준이 형과 별로 안 나. 준이는 원래 매운 거 좋아하지. 파괴돼. 오야야야 파괴돼. 어 계란 부숴줘. 와 완벽해. 맛있다. 나이스. 초토하고 그렇게 해. Give me more. Give me more. 환 나이스. 반찬 열탕 들어온 사람인 줄.
일어나 볼까? 들어가자. 우지게 헌사 우지게 헬사 우지게 우지형 공식 불금 찾았어요. 우지게 제목이 우지갱이야. 쌍달걀인지 삼월달걀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질문 하나 머리에 혼자 깨보기를 해보겠습니다. 나 진짜 근데 몰라 이거 쌍달걀인지 나온 삼월달걀 아니고요. 아 제가 이겼어요. 하나 둘 셋 들어봐 몰라 삼월달걀 이야 와 날개라면서 그냥 그냥 흐르는 거죠. 이렇게 이치란에서의 되도 않는 내기 我打算给他吃完饭。我有事情要去忙。哦，好，没事。啊，那个。刚刚我听到你在那说话，没有。刚刚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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刚
일부러 컨셉이에요. 항상 생기 있어 보이면 사람들이 잘생겼다고 난리거든요. 저 찍지 마세요. 초상권 있어요. 아. 뭐 캐럿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좋긴 하지만 그래도 찍지 말아주세요. 새침쇼. 알겠습니다. 오늘 컨셉 새침. 혹시 새치 있나요? 네, 저희는 지금 저희 관람차를 타러 왔는데요. 이 시간, 이 나이대,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즐겨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웃는 것 같은데 웃는 거 아닌가? 상품하신 거 아니에요? 상품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이제 도시 사니까 안에서 여러분들께 야경을 이렇게 야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만날 안녕. 아직 한 얼마나 올라갔지? 어, 무서워. 무섭다. 아! 무섭다. 딸기는 무섭다. 여러분 딸기는 먹자. 그치. 꼬잉, 꼬잉. 저희가 지금 오사카 성을 네. 구경하러 왔는데 오사카에 와서 맞아요. 산책하는 거 그지? 찌찌뽕. 찌찌. 그냥 오랜만에 걸으니까 좋다. 네. 저기 좀만 더 올라가서 사진을 같이 한번 찍자 형. 네? 사진 사진. 사진 이걸로 사진 찍으면 되지. 남는 건 사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어. 가자. 손 안 배고파요? 배고프지. 나도 좀 우리 음료수 하나 씹고 오늘? 에이 음료수 먹지 말자. 그래? 몸에 안 좋아. 음료수 하나 먹을래? 갈까? 어디 어떻게 가지 근데? 아 음료수 하나씩 마시고 생각해보자. 그럴까? 그럼 밀크티 두 개 살까? 난 녹자. 오차. 오차. 네. 이렇게 뽑았고요. 자, 호시씨. 감사합니다. 이게 인기 메뉴인가 봐요. 아, 이게? 네. 왜? 저기 넘버원이라고 써져 있어요. 와, 좋다. 갑시다. 내일이 오사카 팬사인인가? 내일 스케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오늘 좀 살짝 얼굴이 살짝 부었네요. 봐봐요. 눈이 좀 부었습니다. 아니 나는 안 부어도 눈은 항상 부어있는 것 같아. 애교 살 때문에. 그러면 애교 한번. 세상으로 애교 보고? 애교 한번. 애교 방금 한 거예요. 내 애교야? 내 몸체 자체가 애교. 애교잖아. 뭔지 알겠지? 나도 알아. 너무 싫다. 싫어.
싫어. 이야. 애교하는 거야 지금? 아니 나 애교한 거 아닌데 왜 귀여웠어? 밀착치 나도 봐. 버섯 씨 밀착치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냥 피부과 아니야 피부과? 지금은 급수형의 직구주 장난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 정말 직구죠? 어, 형이 그래요. 형 이거 뭐 100%래 100% 무슨 100%? 근데 잠깐만 형이 먹고 싶은 형이 먹는 걸 먹고 싶은 형이 그런 거 가져와 어딨어? 그 충동 구매력이 좀 급격히 상승한 것 같아 일본 오면서. 아니 근데 이게 약간 좀 사고 싶은 게 약간 그 수혜야 좀 묵직해. 소리 들려. 사부. 진짜 표창 던지기 연습할 것 같아. 요 닌자 지우개. 오. 이거 닌자 자석. 닌자 자석. 오 뭐야 프로틴 있어? 아니 아니 이거 붙이는 거야 이렇게. 깜짝이야. 붙이는 거야. 요. 이건 좀 사고 싶은데? 오 잠만 이거 자석? 난데스가? 이건 근데 좀 사고 싶다. 하나만 살까? 야 이건 너무 귀엽잖아. 오케이. 아리가또 고생했어. 타코야키를 샀지요. 맛있겠지요. 아 여기서 이런 거 하나 먹어줘야 되는데 편의점에. 아 헤이 김말까. 다시 던져 눌러줘. 다시 사도 돼. 그냥 다 사도 되는 거네. 니가 원하는 거 다 사도 돼. 2번 눌러봐. 2번 총이거든. 아, 총이 좋네. 좋은데 이거. 이 게임이 요즘 제일 인기 많아. 어 이렇게 해서 얻는 거 오는 아이템을 국물 한 모금. 이게 다시 처음 먹어야 돼. 점점 패턴을 이해하고 있구만. 죽었다. 와 밖에 없애. 이게 생각보다 이 컨트롤 어렵다. 어,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그래. 뭐 재밌는 거야. 그치. 제가 또 여러분 앞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앞에 얼마나 좋아요. 제 얼굴도 볼 수 있고. 그지요. 맞아요. 민규랑. 아 근데 여기 일본 벤또가 진짜 너무 맛있는 거 같아. 아유 계속 먹잖아 계속. 진짜 계속 먹는데 너무 맛있어. 이만이 전에 눈 즐거워. 내가 나만의 그 루틴이 있어. 우선 오케이 아니야 그냥 앞을 보고 정면 보고서 봐. 좋았어 손에. 손아 나는 이거 완벽해. 나도 엄청 좋아. 이게 대박이야. 하나, 둘. 오, 이거 한 번에 짱 잘 됐어. 우와, 형. 너 진짜 가볍다. 어, 나? 저 좀 컵수형 한번 해봐. 컵수형? 나 가벼워. 아, 이거, 아니, 뭐 한 거야? 어, 아, 이거, 요요. 나는 그냥 해도 잘 돼. 근데 제가 한 번. 정해. 이거 이렇게. 야, 그래, 이렇게 하면 너무 못생겼잖아. 아니, 저 다 그렇게 하고 있었어. 아니, 형 그냥 해도 잘 돼. 아, 그래? 어. 저 뭐야, 진짜 잘 돼. 뭐야? 내가 좀 가벼워? 구경해 줘. 형 가벼워. 아니야 그냥 형 가벼워. 아, 형보다도 가볍고 그냥 가벼워. 오늘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고 싶으셨다 민아상. 이렇게 재밌게 장난 주실 수 있고 가로시크 따스러워 시야 할게. 저는 여러분의 목과 민아상 정말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스마스 집중. 네 나보다 처음 온 건데 나보다 안 지르고 있단 데스가 네 세븐틴 안녕하세요. 보내고 이제 보내줄 이제 오케이 뭐 하는 거야? 갈라진 사랑입니다. 그냥 반응해. 갈라진 사랑이 이제 이제 오, 보내줄게.
멘탈 면 과해. 오늘 우지 형한테 한 소절 듣고 싶네요. 우지 형 한 소절. 한 소절 만에 노래해야 되는데. 화이팅! 자 이렇게 마지막 지역까지 열심히 잘 달려왔는데 화이팅! 아주 좋게 네. 잘 마무리하고 예. 예. 재밌는 이제 홀가분 마음으로 와, 네 형님 홀가분 마음 그런 마음으로 네네네 와하! 하나 둘셋 화이팅! 수지 형님 수지 형님 박수! 잘생겼긴 했네요 얘들 둘 다 사이 섹시한 포즈 알면서 하고 있어요. 찍었어요? 죽음의 구간까지 30초. 자, 20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다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고 우리 도겸이 수고하지 마. 수고할 거예요. 더 열심히 해야 돼. 거예요. 더 열심히 해야 돼. 거야. 알겠어. 아 무서워. 형 오늘 어땠어? 공연하면서 어땠어? 너 나고야에서도 처음이죠? 처음인데 어땠냐? 너무 좋아. 좋아. 팬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보여줄게요. 네. 진짜 너무 감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 근데 이거 쪼그리고 하는 인터뷰? 야. 진짜 뭐 마지막 콘서트만 남았는데 야. 되게 뭐 경험도 많이 쌓았고 힐링도 굉장히 많이 된 것 같아. 네. 아쉬운데 그러니까 네.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제일 즐겁게 재미있게 하고 싶어요. 오늘 그럼 마지막에 이제 즐겁게 하자는 의미로 오케이 파이팅 한번 하고 딱 될까요? 그럴까요? 하나 둘셋 파이팅! 맛있어. 하, 오늘 마지막이니까 너 때문에 진짜. 그니까 나 때문에 혹시 네 귀여운 동생 내 귀여운 형 자! 3주간의 긴 여정 세븐틴의 아레나 투어 아레나 오늘 프로! 으아, 손 아파! 끈끈하게! 자, 여러분들, 모두 다 같이 오늘 정말 이 서 있는 힘도 다! 하나, 둘, 셋! 마지막 우리에게 마지막은 네, 없어요. 괜찮아요? 네. 그전번에 세븐틴에게 마지막은 없대요, 구세 형이. 그렇담. 하지만 이번 아레나 투어는 마지막이죠. 그럼 뭐죠? 어쨌든 오늘 마지막 무대 정말 열정을 모두 쏟아 부어가지고 아주 그냥 무대를 부시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준비되셨죠? 무대를 부시면 다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에너지로만 보여드립시다. 알겠습니다. 좀 노련한 게 좀 생긴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는 너무 떨렸거든요. 막 무슨 말을 하기도 막 힘들었는데 대본 없이 잘 하는 거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멤버들 각자가 다 이제 더 멋있어지고 무대에서의 에너지가 세지는 것 같아서 좀 멋있네요. 끝이 났습니다. 아~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마지막 공연도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고맙네요. 네. 정말 다치지 않고 잘 버텨준 우리 멤버들 정말 고맙고요. 네. 우리 관객석을 정말 다 꽉 채워주신 우리 캐럿분들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태프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감사드립니다. 아~ 네. 가장 빠른 게 있잖아요. 우리 모두의 부모님이요. 아. 네. 이제 저희 또 무사히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마지막까지 네 파이팅하고 네 마지막은
하는데요. 이제 우리 한번 돌아가. 지금 여기서 빙실로 걸어갈 때까지. 알겠어. 보잉 카메라에 저희가 2주 동안 투어를 하는 거 열심히 담았으니까. 네. 많은 사람 부탁드립니다. 세븐틴 들어와 힘차게 보잉 해주세요. 네. 아, 그러면 자 보잉 세븐틴. 알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우리 캐럿도 같이 외쳐요. 보잉 세븐틴.